어드들 털하입니다. 질문의 마지막 문장 좀 무겁습니다. 웹툰 작가라는 직업 괜찮은 건가? 전 두 가지 상반된 생각을 해요. 일단 제가 알 수 있는 건 아닌데 지금 문제입니다. 굉장히 문제고 실제로 저도 엄청 분노하고 있고 불법 웹툰 사이트에서 보는 사람들도 독자 아니라고 생각하고 너무 속상한데 일단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들어요. 웹툰 작가라는 직업 과연 괜찮은 건가? 라는 문장에 대한 정확한 정답, 해답, 해법은 저에게는 없습니다. 당연히 없죠. 같이 열받고 같이 속상해하는 것 뿐인데 어떤 작가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안 할 거야? 라고 물어봤을 때 할 사람들이 작가가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매운맛이지 사실. 나는 그 말도 되게 리스펙트하지만 동시에 다른 반대편 입장도 되게 리스펙트를 하거든요. 아니 직업적으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 직업의 수익 구조와 전망과 건강한 시스템이 있나 없나를 따져보는 건 기본 아닌가? 그게 오히려 되게 프로페셔널적인 직업적인 고민 아닌가? 그냥 무조건 열정을 가지고 잘 될 거라고 믿음만 갖고 뛰어드는 게 과연 맞을까? 이런 얘기도 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그것도 굉장히 맞는 말 같아요. 두 가지 입장 다 맞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게임 캐릭터의 전사 탱커가 있고 딜러가 있고 힐러가 있듯이 캐릭터들 중에도 그런 것들이 있어도 만화 그릴 사람은 그린다고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에 대해 어떻게든 해결이 돼줘야 더 이쪽 세계로 올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도 맞는 말이에요. 지금 그 단속이 안 되냐라고 물어보시는데 대부분 해외 사이트, 해외 서버를 갖고 있는 사이트들이고 단속을 해도 우회로를 만들어서 자꾸 만들고 그 사람들은 제 것도 걸려있더라고요. 불법 각종 다른 불법 사이트, 불법 도박이나 불법 성인 사이트 관련된 배너들을 달아서 그 광고 수익으로 돈을 벌고 이런 거. 크릉띠님께서 불법 관련해서 해당 플랫폼은 이 문제를 작가에게만 일임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아니고요. 플랫폼 단위에서 뭔가를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고 협회들도 계속해서 법 개정이라거나 그러니까 실제로 이 단속에 대해 가지고 조만간에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이재민님이나 모셔가지고 관련된 리서치를 좀 많이 하신 분을 모셔서 현재 법의 어떤 부분이 문제냐 제대로 단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는 법 개정이 법 조항이 뭐냐 그거 어떻게 개정하려고 하고 있냐 어떤 거 과정이 필요하냐 이런 것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한번 얘기할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긴 해야 돼요. 큰일 났는데 깝깝해요. 저도 되게 깝깝하고 이건 정말 동시에 여러 가지가 다 나와야 되거든요. 법 쪽 개정도 필요하고 동시에 그리고 플랫폼이랑 여러 군데에서 캠페인저 성향의 어떤 것도 필요하고 독자들 의식 변화도 동시에 필요하고 엄청 다양한 게 동시에 필요해요. 그리고 일단 잡은 놈들한테는 징벌적 벌금이라고 하나요? 미국에서 지금 하는 거 있잖아요. 징벌적 피해 보상 제도인가? 꽝꽝 때려가지고 실제로 그 사이트를 통해서 얻은 수익이 뭐 예를 들어서 뭐 10억이 됐어요. 근데 과태료가 한 5천만 원 나왔어. 그런 사례가 하나 두 개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야 이거 걸리면 개꿀인데? 라고 생각하는 사례가 쌓일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 거거든 지금. 근데 실제로 지금 준비 중이신 작가님들이나 신인 작가님들 징벌적 손해배상 그래. 마음 같았으면 나도 와 진짜 징역을 때려야 되는데 이런 생각 많이 하지. 아무튼 그래서 동시에 되게 많은 것들이 필요하니까 제가 여기서 구구절절님한테 걱정하지 마시고 웹툰이나 열심히 그립시다 라고 말하는 것도 굉장히 섣부른 얘기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 가지 시스템에 아직 미비한 점이 있으니까 직업적으로 웹툰 작가를 하시기보다는 조금 먼저 좀 신중하게 고민해보세요 라고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물론 저는 개인적인 저의 생각을 물어본다면 아주 큰 그림에서 얘기한다면 제가 학생이었던 15년, 20년 전에 한국의 저작권 의식 어땠습니까? 불법 게임이나 불법 음원이나 수많은 종류의 지적재산권을 아주 무시하는 기본적인 어떤 인식이 디폴트였잖아요. 근데 어떤 종류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 그 과정이 되게 디테일이 중요하긴 하지만 아무튼 결과적으로 지금 한 15년, 20년 뒤에 현재 어때요? 뭐 디즈니같이 그렇게 하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불법 다운로드 프로그램을 쓰거나 불법 음원을 쓰는 거에 대해서 너무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은 이제 사라졌죠. 암암리에 하는 사람은 있지만 적어도 그게 되게 쪽팔린 일이라는 상식은 어떤 그 정도의 기본적인 분위기는 왔잖아요. 저는 그런 느낌을 좀 본단 말이죠. 기본적으로 구독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프로그램이 많은 것도 같은 괴라고 할 수 있고 물론 제가 이 관련 분야에 굉장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전문가들이 들으면 너무 하나만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동시에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계속해서 말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웹툰스쿨에 소 코너를 만들어가지고 전문가 모셔서 할 계획이 있고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바로 게스트분 모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저 따위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데이터에 기반해서 의견을 좀 청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답답하지 나도 이게 진짜 직업인데 되게 실체를 알 수 없는 누군가를 너무 미워하게 되는 단점이 있어요.
상철이님께서 저작물의 불법 유통이 저작물 수익에 악영향을 줬다는 상관관계를 구체적으로 찾아내기 어려움으로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함이라고 스위스 사례가 있다고? 야 진짜 어이가 없구만. 어이가 없어. 어이가 없네. 해방의다님이 말씀하신 게 맞죠. 지금으로서는 정답이 없다는 게 화나는데, 근데 이건 있습니다. 분명하게 국회의원 문체부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협회들이 어떤 종류의 정확한 법 개정을 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고, 되게 느린 속도긴 하지만 변화가 생기고 있는 건 분명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건 틀린 말이에요. 그건 확실해요. 저는 높으신 분들의 인식을 바꾸는 것보다, 그것도 중요하지, 중요하고, 근데 문제는 높으신 분들의 인식은 지금 꽤 바뀐 상태예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라는 걸 인식하고 직접적인 액션에 취한 입법 노동자들이 존재하고 이렇게 실제로 계시고요. 근데 그거를 어느 정도 중요 사안으로 다루냐가 이제 관건이긴 하지만, 그거보다 저는 웹툰을 불법 사이트에서 보고 있는 자기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는 정도의 인식 수준까지는 가져야 한다고 봐요. 물론 이게 다 독자들의 문제다라고 치환하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만.